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12월 14일 화요일 순서, 먼저 첫 번째로는 역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또 어떤 특징 섹터와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박재영 차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네. 아, 주말 사이에 참 뭐 업로드 하신다는 네. 콘텐츠는 잘 업로드 됐습니까? 특집 방송이 업로드 됐는데요. 네. 초반에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정프로님의 포트를 보러 오신 분들이. 아, 거기 진행하신 거예요? 네. 네. 진행하신 것 같아요. 아유, 거의 뭐 가서 우리 한국투자증권.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한투 가셔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종목들 공개도 하고 좀 공개가 됐고 선택해서 종목도 사고 아니나 다를 거면 둘 다 빠졌습니다. 아 거기 이제 뭐냐면 총 8 종목을 아니 저한테 이제 주시고 그 중에 두 개만 골라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딱 네. 골랐죠? 아 떨어졌습니까?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한 개는 많이 떨어졌는데. 아 그래요? 네. 야, 참 신기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매번 맞추기도 쉽지가 않은데. 아. 자, 여튼 우리 한투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투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 투자증권 유튜브 네. 가시면요, 지금 업로드 돼 있고요. 뭐 김영익 교수님, 홍춘욱 대표 나와서 네. 내년 경제 전망도 있고요.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많이 와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상황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죠. 네, 오늘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코스피가 0.46% 1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아, 참 3천선이 어려운 것 같아요. 3천선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좀 쏟아지고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지수는 좀 좋지 않았었고 투자자들이 체감 느끼는 지수는 조금 더 안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데요. 코스닥도 오늘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천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1002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천선은 지켰습니다. 네. 수급은 외국인이 1800억 매수를 했고 개인이 376억 순매도, 기관이 1800억 순매도. 최근에 기관이 조금 샀었는데 기관이 좀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계속 좀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기관의 매도가 조금 있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430억 순매수, 기관이 67억 개인과 기관이 270억, 67억 각각 순매도를 했고요. 환율은 1원 80전 상승해서 118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밤에 FOMC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안감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계속 최근에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하면서 삼성전자? 네. 지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충격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업종 많이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뭐 첫 달러를 깨고 내려갔죠? 뭐 그런 부분들 아, 그래요? 네, 악재로 작용하면서 셀업체들 지난주에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 오늘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소재업체들도 좀 좋지 않았었고요. 특징주로 보면 카카오페이가 주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코스피 200 편입된 이후로 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코스피 200 편입되기 직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편입되는 날까지 말씀을 드린 게 이거 이제 편입되고 나면 공매도 조심해야 된다. 아, 편입이 호재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악재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지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그래서 편입되는 날까지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패시브 유입이 끝나고
공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10일 날 13일 날 대차잔고가 3만 주씩 늘어났더라고요. 10일 날 3만 490한 주, 13일 날 3만 2,708 주. 그다음에 14일은 이제 내일 돼야 나오니까 오늘 건 내일 돼야 나오니까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네. 공매도는 10일 날 8만 7,600 주가 나왔고요. 13일은 5만 주. 오늘은 7만 5,700 주 공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수급에 안 좋게 영향을 좀 줬을 거고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네, 오늘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최근에 한 네. 뭐 8조 원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뭐 어제라든지 아니면 어제는 지난... 8조 6천억 원이었고요. 금요일도 9조 8천억 원. 보통 뭐 어제보다 조금 늘었군요. 네, 어제보다 조금 늘었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보통은 12조 13조 정도 네, 하다가 12조 13조 많을 땐 20조까지 올라가는데 요새 좀 거래량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들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출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입 물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어서 수출입 물가를 보면 보통은 우리나라는 수출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뭐 수입 물가가 조금 더 오늘은 비중 있게 다뤄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 물가가 130.17로 전월 대비해서는 0.6% 하락했습니다. 11월 달. 네. 이제 4월 달에 한번 하락하고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 그래도 작년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35.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전달 36.3%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인 것 같고 그렇지만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유가 하락. 네. 이제 중간재가 0.3% 내렸거든요. 석유 및 석유 제품이 0.8%, 1차 금속 마이너스 2.1% 뭐 이렇게 하락을 했고 자본재도 0.5% 하락했고 자본재? 네. 자본재는 뭐예요, 보통? 자본재는 뭐 설비 투자에 사용되는 뭐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통 네. 자본재라고 하는군요. 네, 자본재라고 네. 하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소비재는 조금 상승했는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수출 물가는 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수입 물가는 0.6% 하락했는데 수출 물가는 1% 하락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할 때 받는 돈이 더 싸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기업들의 수익성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딱히 지표가 나온 게 없었고 오늘 LG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블록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디랑 어디 가는 거예요? LG그룹과 LX그룹인데요. 네. LG와 LX홀딩스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기업이었는데 완전히 분리되면서 LX홀딩스랑 뭐 LX세미콘 뭐 그다음에 LG 하우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돼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이제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LG 지분이 있었어요. 네. 이게 공정거래법상 3%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저께 블록딜을 했습니다. 원래 LX홀딩스 구본준 회장이 7.72% LG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그 오늘 장전 시간에 대량 매매로 4.18% 한 5% 싼 가격에 블록딜을 했고요. 그리고 1.5%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LG 연합문화재단, LG 상록재단, LG 복지재단 이렇게 1.5%를 기부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네. 돼야 공정거래법상 이제 계열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광모 회장도 LG 회장도 가지고 있었던 LX홀딩스 지분 32.32%를 구본준 회장한테 넘기면서 이제 공정거래법상 완전하게 계열은 분리하게 됐다. 네. 사실 이게 악재는 아닌데 뭐 오버행 이슈
라고 하면서 오늘 LG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고 오늘 2차전지 쪽 빠지면서 LG화학이 5%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LG 쪽의 분위기가 좀 안 좋게 가면서 LG는 오늘 장중에 좀 더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하여튼 블록딜이나 등등 나오면서 좀 안 좋게는 작용을 했고 대신 이제 계열 분리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사라진 상황. 네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LG의 계열 분리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뭐 진짜 여기도 뭐 적어 오셨지만 바이오주들이 진짜 완전 불을 끊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기업 때문에 어디죠?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디죠? 아, 메드팩. 네.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왜 올랐죠? 이제 지난주부터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목요일에도 제가 이제 목요일날 출연을 했었는데 목요일에도 이쪽 암 뭐 임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도 몇몇 이슈가 있으면서 메드팩토가 머크랑 대장암 3상 공동 임상 소식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종가는 네. 20% 상승이 끝났는데 좀 관련돼서 비슷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뭐 지난주 목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뭐 임상 진행하는 기업들이 우리 연구 결과가 어떻다 이런 거 발표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1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올해 이때는 사실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임상 진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거의 못 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승인 나는 뭐 승인 소식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관심은 대부분 뭐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 이런 쪽에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뭐 다시 임상이 재개되는 뭐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통 제약사, 헬스케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주가는 하락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제품들 최근에 뭐 보험 증대라든지 보험 등재라든지 의료비 절감 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최근에 사용이 좀 많이 되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신규 임상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MO나 CDMO 이런 쪽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년도 전망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좀 많이 빠졌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또 내년에 곧 이제 1월 달에 다가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모멘텀 앞두고 오늘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정프로가 정말 잘 보는 것 같아.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다만 이런 이벤트들을 저는 정프로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너무 비싸게 샀다는 문제 하나. 타이밍. 그렇죠. 네.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얘를 지금 한 근 1년이에요? 1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뭐랄까 이게 좀 지친다? 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1월에 암학회를 보고 제가 작년 11월인가 들어갔거든요. 네, 너무 선구자적인 선구안이 있어도 너무 이제 뭐 미래를 너무 빨리 예측해도 안 좋은 맞습니다. 거예요. 적당한 시점에 매년 JP모건까지 지금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후년 JP모건 컨퍼런스 때쯤이면 아마 원금을 회복해. 그 입 조심하세요. 그 입 조심하세요. 내후년이라니요. 장기 투자 하셔야죠. 장기. 아 장기 했잖아 이 정도면. 맨날 장기만도 나는 바둑도 좀 두고 싶은데. 여튼 바이오주 투자하실 때 이런 점들 여러분 유의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이벤트들, 이 이벤트 드리븐이 많거든요 바이오주가. 그 암학회들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내년 1분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입니다. 네, 더 이상은 저도 못 기다립니다. 네, 내년 1분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음식료 업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음식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오랑 우리가 너무 이제 오래 동안 기다렸는데 맞아요. 음식료도 올 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올 초에 이제 제품 가격 조금씩 올릴 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2분기 때 음식료 업종 보고서 나온 게 이제 제품 가격 올리면 2015년 같은 그런 이제 호황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품 가격 올리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국제곡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장기간 오르다 보니까 네. 제품 가격은 이제 3분기에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원자재 가격은 1분기부터 쭉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올 한 해 내내 계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부진 그리고 작년에 워낙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 역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뭐 올해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12월이니까 내년을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에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가격 인상 효과가 3분기에 본격적으로 뭐 라면 가격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 효과가 내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 전반 네 걸쳐서 나타날 거고 코로나가 또 이제 계속 또 확산되면서 내식 수요는 장기화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면서 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될 거다 뭐 네네.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이익이나 마진이 개선되는 업종이 올해보다 개선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몇 안 되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다라고 하면서 네.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농심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늘도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밀키트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집에서 그냥 이 렌지도 이렇게 한번 데워 먹는 건가? 그 외에 네. 저 짜장면, 짬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니 그냥 식당에 사 먹는 거랑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비슷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2인만 뭐 1인분에 하여튼 6,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야 이럴 거 같으면 그냥 식당 시켜 가서 먹지. 아니 그러니까 시켜 먹든지 식당 네. 가서 먹지. 이걸 밀키트 냉동을 왜 사 먹나? 라고 이제 강한 항의를 했다가 그럼 네가 하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반응에 네. 좀 더 이제 두고 보기로 했는데 밀키트가 네.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수요도 많아졌고 종류도 많아져가지고 분명히 싼 것도 있었을 거예요. 싼 것도 있는데 요새 뭐 프리미엄 제품. 아 맞아 그런 거 아니야. 네. 무슨 어디랑 콜라보해갖고 무슨 네. 뭐 무슨 명장 뭐 어디 셰프 뭐 이렇게. 맛은 뭐 드셔보셨어요? 저는 별로더라고요. 맛은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맛있는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먹어본 친구들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뭐 저 순두부찌개 하나 좀 괜찮았던 게 있었고 나머지 뭐 면 요리 이쪽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식당에서 가는 그 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달 시키는 거랑 또 그 중부집 가서 먹는 거랑 또 네, 다르듯이 다르죠. 네. 맞아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요새 좀 잘 나오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는 맛없는 것만 준 걸까요, 그러면? 형수님이 맛있는 거 드시고. 네. 하여튼 가격이 생각보다 꽤 네. 비싸더라. 그러면 결국 그 만드는 회사들은 이익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겠죠. 이제 국제곡물 가격이 조금 떨어져 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올 초에 나왔었던 맞아요. 그 보고서들 대로 될 수 있겠죠. 그 마진이 내년에 이제 대폭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뭐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가 이제 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쉽게 요새 보면 뭐 가격은 다 올리긴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우울한 소식인데 BHC인가요? 고기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촌에 이어서 BHC? 네. BHC가 그 별 하나 치킨이 BHC 된 건가요? 아닐 겁니다. 아니 달라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요새 네. 한 곳이 지금 치고 나가니까 네. 따라서 올리는 분위기라. 언제 한번 치킨 업계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BBQ가 지금 제일 큰 데죠. 교촌 아닌가요? 아 교촌이에요. 교촌인가요? 교촌 네, BBQ. BBQ가 그 제네시스가 BBQ인가요? 이봐. 아 맞아 맞을 맞죠? 거예요. 네 맞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BHC. BHC도 있고. 사실 예전에 그 처갓집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멕시카나. 네네. 네네네. 많죠. 네네 굽네 등등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 대전에 가면. 네. 백록담이라고 있습니다. 백록담이요? 네, 백록담 치킨이. 백록담은 제주도 아니에요? 대전에 있다고요. 대전에 백록담이 있어요? 대전에 있다고요. 팔라나... 그 치킨집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BRD 치킨이라고 그래서 네. 아, 그 막 그 숯불 딱 구워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네, 정말 대전 가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자, 하여튼 그런 치킨 업계도 언제 한번 저희가 시간 되면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 치킨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음식료 가격이 다 오르긴 올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장님 말씀대로 결국 원가가 언제 떨어지느냐. 그게 결국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관건이에요. 아, 또 치킨 얘기 또 나오니까 또 여러분 아는 거 많이 나오네. 호식이 나오고요. 호식이. 호식이 두 마리. 두 마리. 그걸 빌딩 세우셨잖아요, 그분. 어, 그래요. 그 강남에 큰 빌딩에 HSG인가 이렇게 호식이 치킨 이렇게 써 있어요. 빌딩에. 아, 그게 대단한. 아마 대구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로 알고 있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서방 치킨. 네. 지코바, 지코바 아, 맛있고요. 지코바 맛있어. 네, 지코바 맛있죠. 와, 지코바는 옛날엔 그 숯불에 구웠는데 요즘에는 오븐에 굽더라고. 아. 그게 좀 애랍니다. 아. 요즘은 숯불에 직접 굽는 치킨은 지코바 숯불구이 치킨이라고 써 있어요. 따로. 그리고 2,000원 더 비싸죠. 아, 그랬나요? 그 가격은 이제 못 봤는데. 아, 그럴 것 같아서. 요즘 오븐에 자꾸 굽는 게 조금 이제 예전에 그 맛이 좀 사라지고 있다. 저녁에 치킨 먹었는데 갑자기 네, 아쉬운. 아쉬운 맛. 같은 치킨. 자, 하여튼 치킨 얘기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네.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는 우리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